오늘의 그 민둥산 산행은 그 박짐을 메고 가기 때문에 아, 짐이 무거워가지고 아, 코스를 그 능전마을에서 아, 발구덕을 거쳐서 정상에 오르는 코스를 선택을 했습니다. 근데 보통 이제 능전마을에서 발구덕 가는 게 발구덕까지는 그 차량으로 갈 수가 있는데 시즌이다 보니까 그 능전마을에서 통제를 해서 능전마을 그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그 도보로서 민둥산 정상에 오르는 코스를 선택을 했습니다. 최고의 만찬이네. 야, 발구덕 마을에 도착을 하니까 먹거리가 풍성하더라고요. 그 전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그것도 모르고 정선 읍내에서 그 준비를 해와가지고 왔는데 오는 길에 그 추출하고 그래서 그냥 간식을 먹고 또 그 서운하고 또 그러잖아요. 그래가지고 정상 그 밑에 그 발구덕 마을에서 매점에서 그 막걸리 한 잔에 그 전하고 해서 먹고 올라갔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거 파는지도 모르고 왔어. 아유, 다 팔죠. 잘 들어가세요. 예. 아니. 예, 미니. 됐죠? 맛있다. 이거 어디 갖고 왔어? 오케이, 오케이.
약간 좀 더 녹은 상태에서 찍었어. 이번 그 민동산 백팩 여행은 그 산악 동지들과 함께 했습니다. 백팩 여행을 그 마무리하고 하산을 하기 위해서 그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가을의 그 끝자락에 놓여 있는데 민동산에서 가을의 정취를 그렇게 만끽하고 돌아갑니다.